서산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서 튕겨나온 구조물에 맞아 다리가 절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쯤 서산시 성현면의 비철금속 재련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불에 달군 금속 재료에 압력을 가해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작업 중 기계에서 튕겨나온 원판에 다리를 맞아 오른쪽 다리 일부가 절단된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사업주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